하고 있어요? 네. 뭐 해요? 발레. 발레? 예. 오. 비가 많이 왔네요. 진공 선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요. 물 좀 퍼내고요. 응. 손 좀 본다고요. 진공 선생. 예. 손이 있고요. 예. 우리 비가 오면은 이게 젖잖아요. 예. 그래 왜 그 안내를 좀 잘해가지고 말이라, 어? 여기 좀 수돗하든지 이렇게, 어? 길 안내를 잘 해야지 말이라.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막 차가 빠지고 말이야, 어? 진창이 돼갖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가? 어? 대답을 해. 이게 있잖아. 입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아직 질퍽한데, 이거를 돌을 갖다가 말이라, 이걸 돌을 해가지고 해서 놔야지, 어? 이거를 말이라, 이렇게 해갖고 막 물만 퍼낸다고 이러면 폭 빠져가지고, 차들이 궁둥이 다 여기다가 콕 지박히잖아. 오는 사람마다 지박히잖아.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다 돌을 갖다 깔아요. 뭐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바퀴까 오늘? 선생님 참으세요. 진짜 지바퀴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지대로 한번 마짝 또 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 갖다가 여기 싹 뿌려. 예. 어이? 예. 저기 있지? 예. 저거 갖다가 여기로 싹 좀 뿌려놔. 예. 어이? 얼른 준비해. 예. 여기 흙은 좀 넓어야 안 되겠습니까? 에? 이런 데다가 돌들을 이렇게 말이야, 어?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기 있는 흙을 좀 퍼. 그렇지. 그 돌 같은 걸 여기로 퍼 가져오란 말이야. 응? 이 노동이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거기다. 그 돌이면 더 좋아. 예. 에이. 돌을 갖다가 해놔야지 흙은 어려움도 없어. 나무도 갖다가 떼는데 쓰고 이것도 여기 모래흙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모래흙. 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돌이 있어야 돼, 돌. 돌 같은 게 좀 있어서. 또 흙을 메꿔놔도. 이제 깨지고 왔어. 이게 비 올 때마다 이 길이 그냥. 진창이 돼버려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공 선생. 예. 그거 저 뒤에 좀 물러서 가지고 말이야. 눈치만 살살 보고 있지 말고. 예. 일을 할 때 말이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말이야. 어? 부지런히 그걸 해결을 할 생각을 해요. 예. 진공 선생. 예. 일이 힘들어요. 예. 안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다 힘들어. 예. 고요 잠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고요히 잠들면 되겠네. 어? 영원한 침묵. 어? 영원한 열받. 열받나게 들면 되겠네 딱. 예. 사람. 이 옷이 이거 좀 내 옷이 좀 특이하지 않나? 예. 반대로 입으셨네요. 아니 이거 내가 말이라 아름다운 가게에서 5천 원에 샀잖아요. 예. 4천 원인가 5천 원에 샀죠. 예. 근데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뒤집어 입었지. 예. 그럼 5천 원으로 해갖고 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다 뒤집어 입으니까 나름대로도 괜찮아. 예.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힘든 일이 있으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아니 진공 선생 뒤집어서 생각해보라니까. 몸뚱아리는 어때요? 나보다 많이 묵지 두 배. 예. 근데 일은 어떻겠노? 절반밖에 못하지요. 나의 지금 3분의 1도 못하거든? 예. 맞지 못해서 그것도 하잖아, 맞지 못해서. 예. 죽지 못해서. 예. 어. 그러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저는 저 나무나 옮기고 갖다 놓고 갈게요. 비가 어제 너무 많이 오던데, 그래, 비가 많이 오면은, 아, 저 길이 지금 우리가 또 질퍽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자진해서 옮기라. 예. 아주 그건 잘했어. 나무 갖고 가요. 내가 마무리하고 할 테니까. 요렇게 여기를 삽질을 잘 해놓으면 여기로도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거든. 여기가 길이 된단 말이야. 차 빠질 텐데. 아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준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 대단한 일 아닌가. 많이 변했어 그래도 친구 선생님. 살살살 좀 안다니까 모든 이치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냐 그랬으니까 나도 오늘 조금만 하고 다시 또 비가 그치고 나면은 진공 선생 불러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좋아. 아리라 다음부터 일 시킬 때는 진짜. 의자 한 개 더 떠니까 앉아서 들어가시면. 지나셨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아유 들어오셔요.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집에 선물이 들어온 게 있어서. 예. 내가 이렇게 커요? 진공 선생님 이렇게 커? 완전히 커 무슨. 이야 나 이렇게 큰 배는 또 처음 봤네.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부터 어? 뭐야? 그러면서 계속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더 재밌었나 봐요? 진공 선생님 오신 거라서부터? 아니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너무 너무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시니까
아, 언제나 한번 뵈야 되는데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야. 선생님 뵙기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막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저런 분이 다 계신가 할 정도로 이 음식에 집착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절에를 갔어. 그럼 점심시간만 기다려주는 거야. 그 밥 생각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단식 환자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요쪽에서도 또 진공 선생도 따로 공부 가르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단식은 이제 다른 단식원으로 가셔라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이제 가르쳐드리고 원하는 뭔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내려놓으면 끝나는 겨. 그렇죠. 눈물이 날 정도로 하가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막 이게 내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참 바라는 거야. 제가요 이 친구랑 살 수 있는 게 아무도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상의는 내가 그냥 일부러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아무도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설거지만 해다 줘도 이야 대단히 훌륭한 일이거든 이건 나한테는. 아주 그냥, 아이고 최고다 최고다 해주지. 실질적 영상에서는 약간의 악당 역할을 내가 어디? 하면서 뭐라 하지. 아, 다 잡숴갖고 그래. 아기잖아 아기. 아기는 자기 원하는 것만 딱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지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해놓으면 어디 가갖고 이제 나중에 뭐 손님 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돌아서 뭐 없어 보면 어디 가서 혼자 먹은 거야. 실질적으로 진공 선생님 드리려고 준비한 건 맞는데 그러고 오지. 근데 한편으로 누가 오면 좀 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걸 파괴시키는 음식이든 내 마음이든 모든 책임은 나를 바로 못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본성을 바로 보기만 하면은 그거를 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지. 음식도 나를 바로 나를 바로 봤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확고하게 안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절제가 들어가는데 그걸 절제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나를 바로 보지 못했다. 가장 중심에 뭐냐면 나의 욕망이 펼쳐진다는 거야. 내가 눈을 뜸과 동시에 욕망이 펼쳐지기 때문에 욕망을 거두기만 하면 끝나는데 욕망을 거두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걸 다 거둬버리면 아무것도 화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일치가 다 환이고 꿈이라는 것을 모르고 착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라.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욕망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 그러니까요. 자기를 바로 보지 못했다. 욕망만 딱 끊어지면 모두 다 일체가 없어요. 좀 돈 좀 먹기 못 부러우면 어떠며. 내가 좀 못 먹으면 어떠며. 내가 지금 누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어때. 그게 다 꿈인 줄 모르니 꿈인데. 왜 운성 안에 딱 들어앉으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부처가 내 옆에 있는데 그걸 또 거기서 뭔 더 바라는 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따인 것을 모르고 살아있는 부처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을 내고 욕망을 부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는 거거든. 일체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된다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명상하면서 다 헛것이다.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다. 이게 자꾸 듣고 자극하고 그래서 그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솔직히 아침으로 둘이서 금강경을 꼭 일독씩 해요.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서 지극재극 해다가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입으로만 종종 읽는 거지 실천을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진흥대사가 거기 이제 응모수주 이생기심에서 그 뗄라마 하던 떡거머리 총각이 이제 본성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수천 번을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녹아들어서 그렇게 하느냐. 머무는 바 없이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갖고 조작을 해서 말이야. 요거를 내가 어떻게든 요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머리를 굴리지 말고 통으로 살아야 되거든. 본성 자리로서 있는 그대로 통으로 살아야 된다. 통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직관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야. 바로 그 마음. 지금 현재 그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야. 그동안 잔잔하게 고민하던 모든 일상들이 다 거짓 허망한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바로 본성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이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이렇게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 본성의 그 텅 빈 그 속으로 바로 딱 안주를 하게 돼요. 사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어떤 그냥 원래 그대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본성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작용만 잘 살펴라. 어디서 화가 나는지, 그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막 끙끙거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끌고 와서 괴로워하고, 좀 전에 내가 뭘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부르고 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끓고, 계속 내 앞에서 끓고 있거든. 그러니까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과거. 욕망, 욕심.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내 느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음식이 이제 단순해지고, 음식이 이제 그거 하면 할수록 욕망이 죽거든요. 자꾸 많이 새끼 내끼 먹으려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어야 돼도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끼 먹으니까 아 뭐 한 끼에 한 끼도 이제 과일이나 뭐 야채 식품 예 거의,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두 끼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몸에서는. 그래요? 네, 절대로. 형님도 한 끼만 한번 드셔 보네. 글쎄요. 예, 저도 그렇게 무슨 두 끼는 지금은 예. 조금 지금 몸 상태는 제가 딱 한 끼가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끼만 딱 한 끼만. 그런데 예. 저녁 때가 습관이죠. 이 옛날에 저녁에 TV 보다가 라면 먹고 싶다 그게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생각에서 여기서 그럼 즉흥적으로 가서 거기다가 막 얼큰한 거 넣고 계란 깨 넣고 이래갖고 탁 먹고 나면. 그만 하면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불편하고 소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얘 장기는 계속 일을 하는 상태가 된 거죠. 밤에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깨어나도 이건 아직 그대로 꽉 얘도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꽉 있고 이러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출도 못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이 짜증 같은 게 나잖아요. 내 몸이 몸에서 그냥 이런 게 뭐가 이제 나잖아요. 이불 지금 지저시. 예. 그래 그렇게 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안에서는 예. 염증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 쓰레기장이란 보면 쓰레기 하치장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 지방 덩어리 속에. 근데 가장 나쁜 게 라면 같은 건데. 그게 원래 탄수화물 같은 거는 튀기면은 굉장히 인간한테 안 좋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예. 걸 먹. 제일 안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음으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게 또 엉겨 붙으니까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 몸에 순환이 안 돼. 그럼 한 끼를 예. 먹으면 언제 먹어야 돼? 11시, 부처님이 사시 공량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사시라는 게 9시, 10시, 11시인데 예. 제가 생각하기엔 10시, 11시, 12시 사이에 한 끼가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저녁 때 정말 배가 고프면 굴 하나 먹는다든지 아. 아니면 차를 좀 넉넉하게 그래서, 마신다든지 그래서. 해독을 시키는 거죠. 그 외에는 봐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나를 스스로를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할 수 있는 안 그래 나중에 당뇨 걸리면 나중에는 인슐린 그거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한 3개월째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가볍고. 그렇게 야채나 과일 종류를 해서 넉넉하게 한 끼 드시고, 그 다음 저녁 때는 일체 안 먹는 거지. 사람이 이제 자기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질 때가 됐다. 이제 50, 60이 되면은, 안 그러면 이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아픈 데 없는 게 가장 최고거든. 최고의 재산 아닌가요? 몸이, 건강이. 수명은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한 끼만 한번 행복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네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나가고요. 보통 제가 평균 일할 때 12시간을 일을 해요. 눈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하는 게 진공선생 오기 전에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아침에 5시부터 해가지고요. 12시까지 혼자 12시까지 점심 그런 힘이 어디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58kg 나갈 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일 안 하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그래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진공선생 뭐 우리 간식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물 캐가지고 팔거든요. 그때 이제 딱 2시간 일해요. 2시간, 3시간. 그리고 딱 갔다가 팔면 뭐 3만 원 주기도 하고 4만 원 주기도 하고 은행 가지고 와서 저기 뷰라고 받고 싶어. 문자가 좀 많이 늘어났죠? 특정 그동안에는 1년 6개월 돼야지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 돼야 이제 그러니까 3년에 한 20만 원 벌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활비가 된다니까. 12만 원이면 전기세하고 뭐 공과금 딱. 나는 신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유롭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남 눈치 보면서 이래 할 필요는 없고 하는 것도 없지만서도 남이라 하는 게 없으면 전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눈치 보겠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있답니다. 이게 전체를 말합니다. 스님 그렇게 하면 역정나시잖아요. 그거 뭐 확 입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나는 진짜로 화나는 게 아니거든. 나는 하 연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연극이요. 싹 다!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내 영상 속에서 화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나 내면에서 웃고 있었거든. 근데 영화를 깜빡 썼잖아. 그 진짜 같이. 알고 있잖아 이 친구는. 근데 영화 그 가짜로 화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니까. 거짓말이죠. 그 한 번씩 화날 때도 있다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로? 네.